오늘 저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돕는 자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환경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불순한 의도에서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연예계나 스포츠계 뉴스를 보면 성공한 연예인이라도 과거에 학폭에 연관되어 있으면 중도 하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이전에 학폭에 연관되어 있거나 가해자로 연관이 되어 있으면 그 연예계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고 모든 것을 접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포츠 스타로 우뚝 섰는데 과거에 좋지 못한 일로 인해 그의 이미지가 손상되어서 세계 대회 출전 자격이 박탈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남을 괴롭힌다는 것은 나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회적인 여론들이 분분합니다. 사람이 이러한 피해를 입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사회생활에 두려움이 생긴다고 말을 합니다. 피해를 입게 되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사회생활에 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에게 큰 힘이 되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든든한 선생님이 옆에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쉽게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자기 편이 되어주면 고난을 쉽게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체육관에 힘이 센 관장님이 나의 스승님이라고 하면은 그에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도 중1 때부터 예수 믿기 전에 중3 때까지 집요하게 저를 괴롭히던 녀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나를 괴롭히나. 그래서 중3 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는데 그런데 어느 날 담임선생님께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괴롭힙니다. 그랬더니 내가 많은 소문을 통해서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거를 다 파악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남자 선생님도 아니고 여자 선생님입니다. 한 30대 한 중반 정도 되신 여자 선생님이신데 근데 어느 날 그 문제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가 해결했다고 했는데 정말 해결이 됐습니다. 한 번에 그냥 탁 그 나쁜 녀석들의 그 무리를요 그냥 완전히 그냥 소탕을 하고 그냥 꿈쩍도 못하게 만든 겁니다. 야 그래서 저는 아 이렇게 미리 가서 담임 선생님께 미리 1학년 때라도 좀 말씀을 드렸으면 얼마나 좋지 않았을까. 마음 심적으로 고민하거나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그런 괴롭힘이 있다고 해도 누군가 그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요 그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명작인 데미안을 보면요 책의 주인공인 싱클레어는 또래와의 대화에서 저지르지도 않은 도둑질을 떠버리다가요 나쁜 친구 클레머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클레머가 그것을요 그 이야기를 듣고요 그것을 이제 트집을 잡아가지고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요 이 클레머가 이 싱클레어를 괴롭히는데 얼마나 이 심적으로 괴롭히고 뭐 여러 가지로 괴롭히는지 돌파구가 없는 데서 한 번의 거짓말이 빌미가 되어 고통스러운 아란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데미안입니다. 데미안이 나타나면서요 싱클레어를 집요하게 괴롭히던 클레머를 막아주고요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요. 나한테 맡겨줘 그랬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그가요 괴롭히지도 않고 적금도 하지 않고 막 그러는데 모든 문제가 어떻게 해요? 한 번에 그냥 다 해결했어요. 그래서 클레머는 더 이상의 싱클레어를 괴롭히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야 이 데미안 같은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야, 얼마나 통쾌할까, 나를 괴롭히던 사람 한 방에 그냥 날려버렸습니다. 세상에는요 악한 자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주는 이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헬퍼라고 합니다. 돕는 자, 도와주는 자. 그렇게 나를 도와주는 자, 고통 속에서 이렇게 나를 건져주고 도와주는 자가 있다고 하면요 그런 사람 만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헬퍼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럼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을 통해 성령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령님은 믿는 자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에는 성령님에 대한 많은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바로 물세례를 뜻하는 것입니다. 침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남은 바로 중생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중생이란 거듭남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전 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는데 무엇으로 거듭나요?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령은 영적인 지도자를 중심으로 그의 사역과 국가를 통해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 같은 선지자 그리고 엘리야 같은 선지자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고 다윗도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잖아요. 그래서 그도 선지자라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선지자. 예,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뭐예요? 선지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국가를 통해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또 임재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는요 예수님의 전생에 걸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방언을 받았는데 막 방언을 막 얼마나 세게 받았더니 막 방언을 하다 갑자기 막 하나님 주어 주어 막 그러는 거 성령님 주어 주어 뭐 이거 주어 주어 막 그 뭐라 해야 되냐 뭐 반말도 하면서 막 그러고 근데 하나님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가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그분을 존중해주고 상대를 존중해줄 때 그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죠. 그런 것처럼 성령님께 구하는 것도 인격적으로 구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분과 관계를 유지하고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인도해주세요. 성령님 오늘 이러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나도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여쭤볼 때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할 때 바로 성령님과의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이제 성령님이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 저 이런 이런 가운데 있는데 너무나 힘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할 때 성령님께서 그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여해 주십니다. 제가 봐도 그 문제가 해결될 시점을 보니까요 예수님을 이제 교회에 처음 나가고 예수님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요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어려운 일과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내려놓고 말씀을 드릴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나 하셨습니다. 여기서 영은 푸뉴마로 성령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드려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참된 예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그동안 예배를 드렸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예배를 드렸는지도 모르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시면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그리고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도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세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힘이 되어 주세요. 이렇게 인격적으로 말씀드리고 대화하고 할 때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지.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믿는 자를 살리는 것은 영, 즉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일은 무익하고 성령의 일은 생명에 이르게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이 성령은요, 살리는 영이에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낙심한 영혼을 일으켜 세우시는 영이에요. 아, 고난받아갖고 막 낙심하고 질병을 통해서 어려움 당하고. 그래서 아까 우리 분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는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아프십니다. 담임 목사님도 편찮으시고. 그런데요, 이 살리시는 것은, 그리고 질병을 치료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은 그 치료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이 많은 것도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고 그 질병을 치료해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고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보면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른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 그러니까 외쳐 이르셨습니다. 그냥 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게 한 것이 아니고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셔라. 아주 큰 소리라. 아주 막 성전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말씀하셨을 거예요. 나를 믿는다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목이 마르면요, 힘듭니다. 갈증이 나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배고픈 거는요, 견딜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갈증이 나는 거는 참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배고픈 거는요, 조금 참으면 돼요. 아, 배고프다 그래도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갈증을 참으면 어떻게 돼요? 죽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할 때에도 지난번에 순문하는데 어떤 분이 금식 기도를 40일간 하셨는데 물도 안 마시고 했답니다. 그럼 사람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탈진해서 죽어요. 죽습니다. 그래서요, 금식할 때는 꼭 물을 마셔야 돼요. 생수를 마셔야 돼요. 그래서 생수를 마심으로 해서 몸이 이렇게 깨끗하게 되고 그리고 수분이 어느 정도 공급이 되어야 생명이 유지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심한 갈증이 되면 참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수술하는 사람이 수술하다가 피를 많이 흘리면 뭐를 느낀다고 그래요? 심한 갈증을 느낀다. 왜냐하면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공급해줘야되는데 수술이 끝났다고 물을 마시면 안 되죠. 갑자기 마시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서 마시지 못하기 때문에 뭐를 해줍니까? 수액을 통해서 이 수분을 보충해줍니다. 이는 사람에게 무려 생명과도 같기 때문에 육체의 갈증도 이러할진데 영혼의 갈증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영혼의 갈증이 오면요, 그 영혼이 피폐해지기 마련입니다. 현대 사회로 갈수록 사람들은 물에 대한 갈증보다 영혼에 대한 갈증이 심해진다고 합니다. 사회는 더 복잡해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많은 상처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스트레스가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요. 마음을 즐겁게, 마음을 편안하게 가.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알아? 성령님. 어려운 거 있으면 저 이런 스트레스가 있는데 하나님 어떡할까? 주님께 맡기면 성령님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님을요, 구주로 믿는 자는 성도의 삶 가운데 뭐가 넘친다고요? 생수의 강이 넘친다고 말씀하셨어요. 생수의 강은요, 마르지 않은 영원한 샘을 뜻하는 거죠. 우리가요, 한강이 마른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강 마르신 거, 마른 걸 본 적 있으세요?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강이 말랐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조선시대나 뭐 고려시대의 역사를 통해서 한강이 말랐다고 하는 거는 역사적으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강보다 더 크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이죠. 바다보다 그 더 큰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마음 가운데는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강이 흐르게 됩니다. 생수의 강이 넘쳐흘러요.
그 생수의 강을 넘쳐오르게 하시는 바로 성령님. 성령님 제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세요. 성령님 성령 충만한 걸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뭐가 흐른다고요? 생수의 강이요? 오늘 가서 집에 가서 성령님 제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세요. 성령님 저 오늘 이런 이런 일을 했었는데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니까 성령님 제 마음 치료해 주세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앞길이 열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안식 후첫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제자들이요 주님인 것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 받으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고 성령 받으라. 사명을 주시고 성교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 성교의 사명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지 않으면은요 사명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나 주의 길 간다고 하면서도 성령 받지 않으면은 주의 길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믿는 자라면 거듭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영이십니다. 또한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보혜사 성령은요 우리를 돕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제목이 돕는 자, 헬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로요 어떤 일에 있어 어떤 사람을 돕기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변호인을 뜻하고 법률 자문관을 뜻합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건이 딱 있으면요 대형 노펌에 다 그래야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법률 전문가 20명이 다 붙는 거예요. 대형 노펌에. 그러면요 와 그러면 어떤 것이든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얘기 안 하지 않아도요 로펌에 있는 막 그 어마어마한 그 기업 같은 로펌의 변호사들 20명이 붙으면 모든 것을 사건을 다 해결하고 만약에 형량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형량을 받게 된다고 하면. 근데 그 헬퍼가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헬퍼? 예수님. 로펌에 있는 20명의 변호사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시고 우리를 돕는 자가 바로 우리의 헬퍼가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성도의 유일한 조언자시고 자문가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십니다. 보혜사 성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어려움이 있으면요 이 성령님께 말씀을 드세요. 고민하지 마십시오. 딱 성령님께 말씀. 성령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해 주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담임선생님께 한번 말씀드렸더니 그날로 그냥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근데 그 담임 선생님보다 뛰어나신 분이 누구시라고? 성함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줘요. 한 번에. 예.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아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은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진리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되는 거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라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낙심했습니다.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원래 직업을 찾아서 고향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시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것이 뭡니까? 바로 성령의 침례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 침례 받고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앞에 섰을 때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복음을 전할 때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님께 함께 하시면요 전도하러 갈 때요 그 할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영혼에게 필요한 말씀을 딱 주시면요 그 말씀만 딱 대원한 전해드립니다.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이 확 열려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대로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고 성령은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뜻을 이 땅에 시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경을 벗어나지 않아요. 다시 말해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뜻을 뜻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성령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막 일을 해요. 사람의 마음을 막 두렵게 하고 막 사람을 막 그냥 그 마음을 낙심시키고 막 투시에 무슨 은사가 있다면서 들여다본다고 해서 두려운 걸 막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람을 실망시키고 믿는 자를 그런 바로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요. 그건 다른 역사인 것입니다. 이처럼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가르치시는 스승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도가 어렵고 힘들 때 위로해 주시는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컴포터라고 하죠.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카운셀러가 되십니다. 상담해 주시는 상담자의 역할을 합니다. 요즘은요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 같은 상담하러 가요. 마음을 이렇게 의사 선생님하고 딱 얘기하면요 그 뭐 다른 그걸 보다도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이야기를 해갖고 그 스트레스라든가 그런 것들 그냥 이야기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근데 상담자들이 이렇게 상담사 자격증을 따려고 하면은요 에릭슨이라든가 프로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합니다. 에릭슨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상처받았던 거 부모님께 상처받고 누구한테 상처받고 누구한테 이런 형태가 사는 누구한테 상처받고 이런 거 막 그걸 다 얘기를 해줘요. 그런 것들 다 공부해야 돼요. 심리학적으로 그런 것들은 이제 원인과 병사를 찾은 것인데, 그래서요, 옛날 아버지에 대해서 막 원망하는 마음들, 막 그런 것들을 막 뽑아내가지고 또, 그런 것들을 막 치료해준다고 상담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아버지의 허물을 어떻게 하겠어요? 드러내라고 그랬어요. 덮어주겠습니다. 덮으라겠죠. 근데 상담자들은 아버지 허물을 막 들춰내가지고 치료해준다고 막 하는데, 성경과는 좀 다른 면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이게, 그 마음의 상처가 위로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위로해 주셔야 돼요? 진정한 카운셀러는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내 상처받은 마음을요 토해내야 돼요. 토해낼 때 성령께서 뭐냐 그 마음을 어루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고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이렇게 치료 받을 수도 있고 또 그리고 뭐 상담자를 찾아가서 받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성령 하나님께 믿는 자는 성령 하나님께 우선 먼저 가서 그 마음을 위로받고 상처받은 것을 해결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야 그리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게 됩니다. 셋째, 보혜사 성령은요 세상을 측량하시고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책망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요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과 성령님의 말씀이 뭐 한다는 거예요? 일치한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이나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현대사회로 갈수록 앞으로 더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가 와요. 우리 어린이들도 보면 대학 나온다고 해서 다 먹고 사는 시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 나와도요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가 오게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대로 준비를 했다가는 나중에 그거를
이 연세대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하는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지혜 주시는 대로 그 지혜대로 어린들을 가르쳐 교육해야 되는 것도 지혜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하게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마가 다락방에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에 전념하던 120명에게 성령 침례가 강력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로써 전세계 복음이 전파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는 모든 것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현재요 미국 에즈베리 대학에서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 대학에서요 24시간 동안 막 예배를 막 드리고 있는데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막 듣고 그러는데 막 사람들이 막 그냥 성령 역사 일어나고 회개가 막 일어나고 난리가 났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너무 많이 막 24시간 동안 막 예배하고 막 기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 보니까 대학에서 아유 그러면 안 되겠다. 24시간 예배하는 건 안 돼. 그리고 너무 많이 오면 사람 다칠 수 있으니까 안 돼.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미국에서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저는 물가가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쓰지를 않으니까. 그런데 요즘 치킨을 몇 번 사다 보니까 아이고 치킨값이 갑자기 옛날에 5,500원 하던 게 6,500원 됐더니 7,000원 됐더니 갑자기 8,000원 됐더니 갑자기 9,000원 되고 9,000원이 되고요. 가장 싼 치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거의 두 배 이상이 올랐어요. 근데 앞으로 더 오를 거랍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사주지만요. 살 때마다 치킨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의 금리는 3.5%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3.5%입니다. 그런데 2월에는요 이것을 동결할 것으로 유력하게 동결할 거래요. 3.5%입니다. 그리고 3월에는 금리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3.5%가 되죠. 그런데 미국은요 현재요 4.75%의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는 1.25%의 금리 인상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6월에서 5월까지 6% 이상을 더 올릴 것이라고 해요. 그러면 금리 역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뭐가 오는 것이군요? 전 세계에는 어떤 뭐 전쟁이나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요. 이런 금리 인상차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급속도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민들은요. 고물가로 어려워지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만요. 가난하고 어려운 서민들은요. 시장에 나가서 만 원짜리 한 가지 들고 가면 살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더 오를 것입니다. 나라의 경제 전체 하나가 큰 수렁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뭐라고 했어요? 사랑의 빛 외에는 비치지 말라고 했죠. 금리를 못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빚을 많이 줘서 그래요. 금리를 올리면 어떡해요? 다 이자를 못 갚고 감당하지 못하고 다 쫄딱 망할까 봐 지금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금리를 못 올리니까 어떡해요? 인플레이션은 계속 심화돼갖고 물가는 계속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요. 어느 순간입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가 뭐 IMF까지 온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당분간은 어려운 시절이 올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도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왜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왜 나라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왜요? 세상에 돈 좋아하고 물질 좋아해요. 누구까지 좋아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돈을 숭배하고 만몬신 따르고 물질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무슨 경고를 하신 거예요? 아 주님 품으로 돌아와라. 전 세계적으로요.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학에 있는 한 대학에서 미국의 대학에 있는 막 부흥운동이 크게 일어나는 것도 뭐예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회개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나라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것을 준비하고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정치인 의지하지 말고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님은요 세상을 충만하시고 장래인을 관리하십니다.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앞으로 일이 걱정되고요 두렵습니까? 그러면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붙들어주세요. 아멘. 함께 해주세요. 아멘. 왜 내 마음 가운데 왜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계세요? 성령님 앞에 계시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마음이 울리도록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고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믿는 자는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자이십니다. 또한 보혜사 성령님을 세상을 책망하시고 장래일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또한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